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은신처인 집과 사무실에서 무려 현금 153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은행 직원조차 이렇게 많은 현금은 처음 볼 정도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전북 김제의 마늘밭 사건 때 압수한 110억 원보다 40억 원이나 더 많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박스를 든 경찰관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박스 9개를 차량 3대에 나눠 싣습니다. 순찰차 호의를 받은 차량들이 은행 앞에 멈춰서고 다시 박스를 꺼내 창구 앞에 쌓아둡니다. 박스 안에는 153억 원, 5만 원권 30만 장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밤새 현금 세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36살 박모 씨 등이 집과 사무실에 보관했던 부당 수익금입니다. 박 씨 등은 돈을 쉽게 보관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이렇게 압축 팩에 담아뒀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천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박 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의류 사이트로 위장을 한 이제 게임 사이트입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받은 아이디만 거의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압수 현금이 너무 많아 압수물 보관 금고가 아닌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법원의 몰수 판결이 나오면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좀 들어갈게.